자, 이번 시간에는 이완계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설명 좀 할 텐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왜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필수제 1번 문제를 이제 덧붙였잖아? 지난번 인강에. 그 필수제 1번의 왼쪽 문제 풀이랑 좀 약간 연관성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자, 지금부터는 이완계수의 성질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n으로 시작하는 조합들이 막 있어. 근데 얘네들을 더하고 싶대. 근데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저거 일일이, 뭐 n이 뭐 한 4나 5 정도면 계산하겠지만, 예를 들어 n 대신에 20 집어넣고 그러면 20씨 0, 20씨 1, 20씨 2, 20씨 3, 20씨 4, 20씨 5, 20씨 6 다 더하는 게 불가능하겠지? 지금부터는 이런 이항 계수들의 합을 구하는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암기하도록 할 거야. 근데 암기가 전혀 근거 없이 암기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이거 밑줄 치시고요. 1 더하기 x의 n승이 이렇게 된다는 거 밑줄 치시고, 자, 이 식을 가지고 이항 계수의 성질들을 전부 다 유도를 해. 자, 저 식 한 20번, 30번 써야 돼, 진짜로. 알겠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로 20번, 30번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쓰는 사람은 분명히 아마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알겠지? 써봐. 저 식의 의미 본다. 뭐냐면, 1 더하기 x의 n제곱을 내가 뒤에 있는 x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자, 왼쪽으로 좀 옮겨서 써볼게. 왼쪽으로 좀 옮겨서 써보면. 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보니까, 저걸 n이라고 하고 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잘 들어야 된다. n이, 자, 9라고 한번 생각해서 한번 예로 보여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 자, 간다. 뭘 할 거냐면, 1 더하기 x의 9제곱을 지금부터 전개를 할 거야. 9승 전개를 할 건데, 뒤에 있는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선생님, 9번 중에 x를 한 번도 안 곱했어요. 9번 중에 x를 한 번 곱했어요. 9개의 가로 중에 x를 내가 지금 하나, x를 뽑아낼 괄호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x를 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을 곱했으니까 이런 항이 나오게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갈게. 9번 중에 두 번 곱했어요? x를 두 번 곱했고, 9번 중에 세 번 곱했어요? x를 세 번 곱했고, 자, 그 다음에 9번 중에 4번 곱했어요. x를 4번 곱했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 얼마? 9번 중에 9번 곱했습니다. x를 9번 곱했죠. 까지. 여기까지. 나오나 이게? 애매한데? 애매한데? 나오나요? 자, 그래, 그래. 좀 앞에 쓰도록 할게. 앵글이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자, 9번 중에 9번 곱했습니다. x를 9번 곱했죠. 됐지? 오케이. 보이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끄고 할 거 그랬나, 씨. 자, 1 더하기 x의 9제곱을 x를 선택한 횟수를 기준으로 쫙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몇 가지 숫자를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수원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숫자를 계속 곱했을 때 절대값이 변함이 없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1과 0이 계속 곱해도 절대값이 바뀌지 않는 요소들이라, 우리가 막 그런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문제들을 또 수원에서 다뤄봤었지만, 여기서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해. 그 왼쪽 뭐 되냐면 2의 9제곱이 돼. 근데 여기는 이 x들에다가 또 1을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9씨 0, 9씨 1, 9씨 2, x 대신에 1 대입하니까 9씨 2, 9씨 3, 9씨 4, 9씨 9. 그래서 9씨 0 더하기, 9씨 1 더하기, 9씨 2 더하기, 9씨 3 더하기, 9씨 4 더하기, 또또또 해서 어디까지? 9씨 9까지. 자, 니네가 외우는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9로 시작하는 모든, 0부터 9까지 다 있어야 돼. 9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이 다 있는 경우에 그 합은 얼마가 된다? 2의 9제곱이 된다. 여기, 이거에 예를 든 거지.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의 합은 얼마가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이게 뭘 의미한다고? 니네 이거 다 쓸 거야? 얘가 학교 시험 문제, 야, 9씨 0 더하기 9씨 1 더하기 9씨 2 더하기 9씨 3 더하기 9씨 4에서 9씨 9까지 계산하라 그러면 어떤 놈은 9씨 0은 1이고요, 9씨 9는 9고요, 8, 9, 70이 한쪽이 36이고요, 9, 8, 7. 이게 아니라 그냥, 아, 9로 시작하는 조합이 총출동했네? 그럼 2의 9승. 암기하자 이거야. 이 단원이 지금 암기하는 단원이야, 암기하는 단원. 그럼 내가 여기다 x 대신에 뭘 대입하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는 0이죠. 자, 마이너스 대입할 것도 9씨 0이고. 자, 봐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씨 1.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더하기 9씨 2.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c3,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더하기 9c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c9로 끝나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해둘 두 번째,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긴 있어. 근데 그 부호가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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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거꾸로 마 풀 마 풀 마 풀 이렇게 가도 돼.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홀수, 이게 우리가 아래 첨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홀수 첨자든 짝수 첨자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끝나는 놈들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체되는 거, 그거의 합은 어떻게 된다? 0이 되게 된다.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긴 있는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되는 경우는 0이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번이야. 이거 4번도 쓸 거고, 5번도, 에이, 5번은 뭐 교육 과정에서 빠진 좀, 빠진 것 같으니까. 4번까지만 설명할 텐데, 야, 보세요. 이 두 개씩을 더 하잖아.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얘가 사라진다? 9C1이랑 마이너스 9C1이 사라지지. 더 하면. 또, 9C3하고 마이너스 9C3이 사라지지. 또 마지막에 있는 9C9하고 마이너스 9C9가 사라지지. 더 하면 말이지. 근데 더 하면은 짝수 첨자의 놈들이 몇 개가 생기냐면 두 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얘를 더 하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 하면 2의 9승인데 오른쪽은 뭐가 된다? 9C0도 9C2도 9C4도 9C6도 9C8도 짝수 첨자를 갖고 있는 놈들이 몇 개가 생기냐면 얘가 두 개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지. 양변의 2를 나누잖아. 그럼 2가 지금 현재 9개 곱혀져 있는데 2로 한번 나누니까 2가 8개 남겠지? 즉 반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으면 2의 9제곱인데 짝수 첨자로 끝나는 놈들이 그 반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저 3번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짝수 첨자 애들이 반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홀수 첨자 애들도 반을 가져가겠지. 짝수 첨자로 끝나는 놈들이 반을 가져가. 예를 들어 1,000원이 있었어. 그 애들이 500원을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가 500원이겠지. 그 얘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 둘을 이번엔 빼. 빼잖아? 그럼 얘가 사라지겠지. 대신 얘가 두 개 생기겠지. 얘가 사라지겠지. 빼면은 얘가 두 배가 되겠지. 얘 사라지겠지. 얘 두 배 되겠지. 근데 얘랑 얘랑 더 하나? 여기서 얘를 빼나? 어차피 똑같이 2의 9승이니까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아 9C1 더하기 9C3 더하기 9C5 더하기 9C7 더하기 9C9는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얼마? 2의 8제곱. 반씩 나눠서 먹게 된다. 나눠서 가져간다. 나눠가서 가져간다. 나눠서 가져간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 나와있는 n으로 시작하는, 자, 이 의미는 그거야.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은 조합인데 짝수 첨자를 갖고 있는 놈들이나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인데 홀수 첨자를 갖고 있는 놈들이 2의 n승의 반에 해당하는 2의 n-1승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저렇게 n보다는 내가 볼 때 이걸 적어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어? 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잘 들어.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몇 개냐면 10개다. 9C1부터 9C9까지 9개고 얘까지 하면 10개지. 그래서 홀수로 시작하는 조합들을 쫙 나열하면 그 개수는 반드시 몇 개가 되냐면 짝수개가 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는 거야.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2 더하기 OC3 더하기 어? OC4 더하기 OC5야. 자, 5로 시작한 조합 몇 개? 6개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성질에서 얘랑 얘랑 값이 같고 얘랑 얘랑 값이 같고 얘랑 얘랑 값이 같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얘를 딱 끊잖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3개 항과 여기 있는 3개 항은 그 값이 같을 거야. 근데 다 있으면 얼마라고? 2의 5제곱. 네, 반반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앞에 게 2의 4제곱, 뒤에 게 2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 말 참 안 믿는 사람 많아. 진짜 계산을 해보면 모든 숫자의 0은 1이라 그랬지? 자, 그 5C는 얼마죠? 5죠? 그니까 얘는 5, 4, 20의 반쪽인 10이지. 다 더하면 얼마? 16. 2의 4승 16. 진짜지? 믿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기억해 둘게. 여기는 이게 10보다는 요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하면 2의 5제곱이지만 앞에 곱한 뒤에 곱한 이렇게 반반도 나눠 먹는다. 이게 바로 밑에 있을 4번 공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를 뭐 우리 들어봤나? 혹시 미분 적분이라는 거 들어봤지? 이 식을 뭐 미분하고 1 대입하고 막 적분하고 1 대입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 넘으면서 그게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제 이한계수의 성질을 통해서 이제 n으로 시작하는 그런 조합들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아, 혹시나 지금 내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마이크를 한번 끄고 수업을 했었었는데 지금 본 거야. 혹시 마이크가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제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 이름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일단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두냐면 이건 사실은 조합에서 배웠어야 되는 성질이야. 조합에서 우리가 배운 성질인데 그 조합단에서 많이 안 사용을 하고 여기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지. 공식 적어둔다. 적어둔다. 그 파스칼의 삼각형 옆에다 적어둔다. 뭐라고 적어두냐. 생기게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n-1c r-1 더하기 n-cr은 ncr이 되게 된대. 자, 뭔 소리냐면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건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똑같고 뒤의 숫자가 연속된 숫자라고 한다면 뭐 3, 4라든지 4, 5라든지 연속된 숫자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숫자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대. 야, 적어둬봐. 얘는 내가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두 개의 조합을 더해. 근데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연속된 숫자라고 한다면 앞에 숫자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 따라가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17C6하고 17C5를 내가 지금 현재 더해보고 싶은 거야.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숫자 연속된 숫자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앞에 숫자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NCR 뭐 이런 걸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 등차 수학 공식도 그렇고. 경우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앞에 거 뒤에 거만 확연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말로 기억해두라고. 말로. 화낸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야?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숫자가 연속된 숫자야? 그럼 앞에 숫자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 따라가게 된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합단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할게. 알겠지? 적용하는 방법 바로 볼 거야. 옛날에 우리가 왜 합차 공식 막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했던 것처럼 약간 어떤 도미노 같은 문제인 거야. 얘네 둘이 합차 공식을 쓴 결과를 가지고 또 합차 공식을 쓰고 또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었잖아. 느낌이라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게 적지 마. 왜 이런 거 있었지 옛날에. x제곱 더하기 1에 x4승 더하기 1에 왜 x8승 더하기 1 왜 이런 거 기억나냐? 그럼 얘랑 얘랑 하면 뭐 x제곱 빼기 1인데 얘랑 얘랑 또 x제곱 빼기 1이고 4승 빼기 1이고 그럼 얘랑 얘랑 x8승 빼기 1인데 그럼 또 얘랑 얘랑 곱하면 x의 16승 빼기다. 뭐 이런 느낌이야. 느낌 이런 느낌으로 푼다고. 곱셈공식 쓴다는 게 아니라 방금 배웠던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적용되는 그 어떤 원리 선생님이 아까 적어뒀던 그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공식을 쓰려면요 그 조합에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야, 이 시형 0이라 그랬지? 모든 숫자의, 모든 자연수의 조합 0은 1이다라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조합에서 배운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니까 이 시형이 1이야. 그럼 어차피 1인 거, 얘를 3C0으로 바꿔주자고. 이 시형이나 3C0이나 어차피 이런 건 똑같으니까.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중해?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가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돼.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4C1이야. 둘이 계산하면 그러면은 얘랑 얘랑 볼까? 또 앞에 숫자가 똑같고 뒤에 숫자가 연속됐네.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뭐라고? 더하면 얼마라고? 앞에 숫자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다고. 잡아. 4C2까지 계산했더니 5C2야. 4C2까지 계산했더니 5C2야. 규칙이 어때? 앞에 거 하나만 늘어났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된다? 앞에 거만 늘어났네. 11C
8이 되게 된다. 자, 여러분 다시 봅니다. 알겠죠? 이한계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한계수 성질이 아니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어떤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더해줬고, 그럼 얘는 NCN도 1이야. 3C3, 4C4, 5C5 다 1이거든? 그럼 저 앞에 있는 2C2도 1이니까 내가 얘를 뭐로 바꿀 거냐? 3C3으로 바꿀 거야. 공식 쓰려고.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3C2랑 3C3이랑 계산하면은 앞에 숫자 늘어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돼.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숫자 늘어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돼. 4C2까지 계산했는데 5C3 됐네.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 하나 늘어났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 하나 늘어나더라. 그래서 11C3. 정답은 바로 4번이다. 간단하죠? 자, 여기는 뭐 파스칼의 삼각형 간단한 부분들이고. 자, 넘어가서 자, 밑에는 유제 문제 다 해결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한계수의 성질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푸는 페이지야. 암기한 거. 자, 보자. 아까 지금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 강의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항 정리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줘야 된다. 간다. 자, 간다. 8로 시작한 조합 다 있냐? 그치? 속았어. 8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잖아. 8시 0이 없다고. 8시 0. 낚은 거야? 안 낚였다고? 8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없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8시 0을 더 해주고 한번 8시 0을 빼. 그럼 이제서야, 이게 이제 원래 시가 같은 값이 되지. 왜 80을 한 번 더 했고 80을 한 번 뺐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그거네. 8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네. 8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으면 뭐라고? 얘가 2의 8제곱이 된다고. 근데 거기서 모든 숫자의 조합 0은 1이니까 2의 8승에서 1을 뺀 255가 정답이 된다. 끝. 학교심 저거 나왔네. 니네 저거 하나하나 계산하면 풀긴 풀겠지. 근데 오래 걸리겠지. 두 번째 갑니다. 너무 쉽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10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짝수 첨자만 다 있어. 10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홀수든 짝수든 다 있으면 얼마라고? 2에 10제곱일 텐데. 짝수 첨자들만 있네? 그거의 반쪽. 반쪽이라는 건 2분의 1을 곱하는 거고 2를 한번 약분하는 거니까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부승. 다시는 그냥 바로 가자고. 자, 뭔 소리? 10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으면 2의 10승이었을 텐데 그 중에 짝수로 끝나는 놈인 그 반쪽 그래서 2의 9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512. 쉽지? 이게 외우면 쉬워. 지금 들으면 어우 맞아요 하고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금방 까먹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선생님, 10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 없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더하기 10시 9니까 그 흐름에 따라 빼기 10시 10이 있어야 되고 다시 더하기 10시 10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시 1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10시 0이 있어야 되고 그럼 다시 더하기 10시 0을 적어주고. 자, 이게 칠판이 이거 좀 카메라 좀 앵글을 좀 처음에 이쪽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간다. 풀마 마이너스 10시 0 더하기 10시 1 빼기 10시 더하기 10시 3 하는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있지? 얘가 0이야. 10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지금 현재 다 있는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까지 해서 10시 0부터 10시가 다 있지? 그럼 내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0이고 그럼 이제 하얀색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얼마? 1. 이것도 얼마? 1. 그래서 정답 얼마? 자, 2가 정답이 된다. 1층에서 또 공사를 시작을 했나 봐. 저 공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소음이 이게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몰라. 이 하여튼 답은 2. 소리가 들릴라나 안 들릴라나. 자, 여기 볼까요? 선생님, 99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2의 99승인데요. 근데 봐자. 한 중간쯤 끝난 것 같아. 99로 시작하는 조합은 몇 개냐면 100개야, 100개. 3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3C0, 3C1, 3C2, 3C3처럼 3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4개면 99로 시작하는 조합은 100개. 근데 봐봐. 이거 몇 개? 49개. 얘까지 50개. 전체 100개인데 끝딱 반쪽 50개. 그럼 원래 다 있었으면 2의 99승인데 그거의 반쪽, 그거의 2분의 1, 2 하나 약분돼서 2의 99제곱. 근데 그게 미치 2인 로그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미치 2인 로그에. 자, 미치 2인 로그에
2에 99제곱, 그래서 99 튀어나가면 99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고, 그래서 로그 2의 2는 값이 1이기 때문에 정답은 99가 정답이 된다. 자, 7번의 오른쪽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필수예제 8번 문제. 자,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상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무시하지 말라고? 그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진짜로. 80형 곱하기 60, 81 곱하기 65, 82 곱하기 64. 하여튼 저기는 어떤 조합과 조합의 곱, 조합과 조합의 곱, 조합과 조합의 곱, 조합과 조합의 곱, 조합과 조합의 곱들의 합을 하나의 조합, 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대. 원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조금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서 봅니다. 아마 이게 그 이항정의 마지막일 거야. 그래, 맞아. 이항정의 마지막일 거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할하면 되고, 요 강의는 좀 약간 짧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짧게 가고, 다음 강의로 좀 분할. 이거 하고 뭐 봐서 분할 개념 설명 좀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계속 진행할게. 간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조합과 조합의 곱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더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야. 기발한 생각. 우리가 예를 들어 1 더하기 x의 8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x의 3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니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지? 얘하고 얘를 내가 지금 합해가지고 8번을 곱해야 되는데, x가 3번, 3승이 되려면 이거 3번 곱하고 이거 5번 곱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여기가 1이고 여기도 개수 1이니까 추가 개수 같은 거 생기지 않고 그냥 바로 경우의 수가 바로 x3승의 개수가 되게 될 거야. 경우의 수 얼마? 83. 그럼 거꾸로 83이 얘를 전개했을 때 x3승의 개수인데, 그럼 거꾸로 이것도 가능하겠어? 예를 들어 만약에 75야 그럼 니네가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아, 얘는 1 더하기 x의 7제곱에서 x5승의 개수구나 라는 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꾸로. 어? 7번의 기회 중에 이거 나오려면 5번 곱해. 75. 75를 보고 거꾸로 1 더하기 x7승의 5제곱의 개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화낸 거 아니야? 지금 집중하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화낼 수도 있어. 화낼 수도 있지, 사람이. 그죠? 야, 잘 봐. 여기는 80형, 81, 82, 83. 그럼 이것들 있지?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것들 있지? 그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들의 의미는 바로 1 더하기 x의 8제곱에서 쟤는 뭐다? 상수항 0차식, 두 번째 전후문 1차식, 얘는 2차식, 얘는 3차식, 쟤는 4차식, 얘는 5차식, 얘는 6차식의 개수들을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 어? 여기서 x4승의 개수 84, 85, 86.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사실은 1 더하기 x의 8승의 전개식에서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5차식, 6차식의 개수들을 의미했다면, 파란색으로 밑줄치는 부분 봅니다. 앞에서 6이지? 이런 생각 처음 한 사람들은 참 신기해. 그치?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 야, 앞에서 6이지? 그럼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친 전후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봐. 1 더하기 x의 6제곱에서 너는 뭐? x6차식의 개수. 자, 다시 한번 뭐라고? 6시 2를 보면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고? 1 더하기 x의 6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구나. 이해돼? 1 더하기 x의 6제곱에서. 왜? 얘랑 얘랑 합해서 6번 곱하는데 2차식 나려면 얘를 2번, 얘가 4번. 6시 2. 6시 2가 바로 1 더하기 x의 6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 이게 느낌이 와야 된다 이거지? 그럼 65는? 1 더하기 x6승에서 x5차식. 그럼 너는 x4차식. 그럼 너는 x3차식. 그럼 쟤는 x2차식. 그럼 얘는 x1차식. 그럼 얘는 x0차식.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얘랑 얘랑을 곱하고, 얘랑 얘랑을 곱하고,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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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얘는 몇 차식? 죄다 몇 차식이 나와? 6차식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곱한 놈에서 x6차식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중인 거지.
X6차식의 개수들을 지금 경우들을 나눠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네가. 근데 1 더하기 X에 8승하고 1 더하기 X에 6승을 곱하잖아? 그럼 이걸 뭘 따로따로 계산해? 이거 1 더하기 X에 몇 승인데? 14제곱인데. 그럼 이것도 1 더하기 X에 14제곱의 6차식을 계산을 구하는 방법이고, 근데 1 더하기 X에 14승에서 6차식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뭐 있죠? 14, C, 6이지? 1 더하기 X에 14차식에서 X6차식에서 14, C, 6이죠? 그럼 이놈하고 이놈이 같단 얘기네. 저기는 저 놈들하고 14, C, 6이 같다고. 너는 지금 노가다로.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6차식. 여기서 1차식, 여기서 5차식. 어? 여기서 2차식, 여기서 4차식. 그런 놈들의 합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한 방에 14, C, 6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이해는 했지만 적용하는 게 좀 힘든 학생들에게 결론만을 좀 얘기해보자면, 자, 봐. 조합과 조합의 곱, 조합과 조합의 곱으로 표현된 놈들의 합은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뭘로 가능하냐? 자, 간다. 여기 지금 곱해져 있는 놈들의 앞에 있는 두 놈의 숫자, 앞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은 항상 다 얼마로 일정하지? 여기 있는 것보다? 14로 일정하지? 14로 일정하지? 뒤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은 항상 얼마로 일정하지? 얼마로 일정하지? 6으로 일정하지? 6으로 일정하지? 이해하겠어? 조합과 조합의 곱들을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 확인을 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 확인만 하면 바로 답이란 얘기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 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시험용이라 할게. 그냥 그래. 시험용으로 답만 빨리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로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이해를 충분히 한 학생들은 내가 지금 외우라고 한 이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거야. 왜냐면 얘 8차식이고 얘는 6차식. 그럼 곱하면 14차식이니까 14차식. 근데 너하고 너하고 합이 나하고 나의 곱의 요 차수가 되니까 당연히 6이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중간 과정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결론이라도 좀 기억을 해달라. 이걸 지금 선생님이 부탁이자 권고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선생님, 시그마 뭔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란 얘기지.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시그마 대입을 해볼게. 다 대입하기 좀 싫지만, 자, 여기하고 여기에 K 대신에 한번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8, C, 0 곱하기 K 대신에 0 대입하면 8, C, 8. 그 다음에 K 대신에 1 대입합니다. 8, C, 1 곱하기 K 대신에 1 대입하면 8, C, 7. 한 번만 더 대입해볼게. 자, K 대신에 이제 2 대입해주면 8, C, 2 곱하기 8, C, 6 올로로로 돼서 마지막에 8 대입해주면 8, C, 8 곱하기 8, C, 0이란 놈이 이 식이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식의 값을 K 대신에 한번 쭉 나열을 한번 더 해본 거야. 안 보인다고? 얼굴 치워. 농담이야. 야, 봐. 조합과 조합의 곱인데 앞에 있는 숫자들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해? 16으로 일정하지? 16으로 일정하지? 뒤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해? 8로 일정하지? 얘는 얼마다? 16시 8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6시 8. 정답은 1번. 끝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가끔가다 문제집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 80형이나 88이나 똑같지. 그러니까 88을 80형으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뭐로 쓸 수 있다? 80형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이거 81로 쓸 수 있잖아. 87이나 81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81로 보면 얘네 그럼 얼마? 8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82의 제곱. 마지막 88의 제곱까지. 88의 제곱까지. 요거 딱 봐도 아 이게 16시 8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일반화를 좀 해보자면 NC0의 제곱 더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NC2의 제곱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NCN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된다? ENCN. 오케이? ENCN. 왜?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은 N으로, EN으로 일정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은 N으로 일정할 테니까 말이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자, 여기 이항계수 성질에서 나오는 뭐 어려운 문제들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항 정리 부분 뭐 설명 잘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번 시청을 해주고 뭐 센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일품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본 다음에 궁금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톡으로 질문하든, 뭐, 그 카페 게시판에 남기든, 사진 찍어서 아니면 뭐, 학원 와서 질문하든,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